회사에서 우리는 모두가 의자형 인간. 지금 의자형 인간에서 승진형 인간으로 좋은 의자의 힘을 빌리세요.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CDG. 대통령직은 사임할 것이며 시국이 어지러울 때 의로운 행적과 발자취를 남긴 이들의 삶이 유독 많이 언급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북 출신으로 한국 사법의 양심을 지키고 법을 바로 세우기에 고뇌한 법조인 세 분의 일화는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꼽히는 세 사람. 그 가운데 스승격인 가인 김병록. 고종 24년인 1887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그는 초대 대법원장을 맡아 퇴임하는 순간까지 독재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을 온몸으로 지켜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헌법마저 무시했던 대통령 이승만, 그와 대척점에 섰던 대법원장 김병로는 늘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대법원장 시절에도 당연히 이제 이 가인 김병로 선생은 독재 정권을 구축해가고 있던 이승만 정권과 대단히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어느 날 이승만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요즘 헌법은 안녕하신가? 그래 이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승만 씨가 의미한 바는 가인 김병로 선생이 바로 헌법이라 이거죠. 그래서 가인 선생은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돌려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 선생을 매우 싫어했던 이승만조차도, 독재자 이승만조차도 가인 김병로 선생을 바로 헌법 그 자체라고 볼 정도로 아주 꼿꼿한 분이었죠. 고향인 전북 순창에는 그의 호를 딴 대법원 연수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선 70평생 올곧게 살다 간 그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잃은 소름에 자신의 호를 거리의 사람이란 뜻의 가인으로 칭했던 김병록. 유년 시절 할아버지 밑에서 한학을 공부했던 그는 17되던 해 조선 후기의 대학자 간제 전우를 스승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20살 때 의병 활동을 하다 체포돼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법학을 전공한 김병로는 한국으로 돌아와 후학들을 가르치며 법학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가인 선생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법학 교수가 됩니다. 법학 교수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1919년이었죠 아마 그 무렵에 이제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판사로 임용이 됩니다. 그러나 판사로 재직하신 기간은 1년 정도죠. 왜냐하면 민족운동을 한 사람들을 판사로서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괴롭게 여기신 나머지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지 1년 만에
사직을 결심한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변호를 도맡아 하면서 수임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던 민족 변호사였던 겁니다. 당시 신문을 살펴보면 김병로는 이인, 허언 등과 함께 무료 변론에 나선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25년 황해도 재량군 북일면에서 발생한 소작쟁이와 그의 무정부주의 독립운동단체인 흑기연맹 사건 공판 등 그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던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김병로는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과 공동연구회를 만들어 일반 형사사건을 맡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받은 수임료로 독립투사들의 무료 변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 가운데 1923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혐의로 붙잡힌 김상옥 의사와 관련된 공판에서의 변론은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유명한 일화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김상옥 의사의 경찰서 폭파 사건에 대해서 변호하신 걸 보더라도 이분은 워낙 공부를 철저하게 여러 방면에 구학 신학을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조리, 조리가 아주 분명하다, 논리가 아주 분명하다 그런 평을 받았고요. 또 최절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변호사가 단순히 직업인으로서 변호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이를테면 범인으로 고발된 김 의사와 어떤 의미에서는 김액이 상통하는 아주 절절한 변론을 했다 해서 이제 최고로 절절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은 대법원장으로 일했던 9년 4개월 동안 정의로운 사법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후배 판사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청렴은 그가 평생 지켜온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 확보라는 소신을 지켜가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가인 선생은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으로서는 가혹하게 처벌하기를 원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과 관련된 사건들도 있고요, 군부에 관련된 사건들도 있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정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한 발도 행정부, 즉 독재 정권에 양보하지 않고 사법부의 중립성, 사법부의 엄정성, 재판의 공정성,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크게 노력한 점이 있습니다. 가인 김병로의 삶은 일반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지만 특히 후배 법조인들에게는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 숭고한 발자취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김병로 선생의 삶을 담고자 중고 양복에 고무신을 신고 다니며 단무지 반찬의 도시락으로 청빈한 삶을 살았던 법조인이 있습니다. 바로 김홍섭 선생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실천한 이 시대의 성자로 불리는 법관 바오로 김홍섭. 26대 어렵기로 소문난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제의 빈농에서 태어난 그는 변호사라는 꿈을 위해 어린 나이부터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점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전주에 있는 일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원 노릇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김홍섭 선생이 뭐랄까 자기 고학,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데 일본인 변호사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권유로 일본에 유학을 갔다고 그러는데 불과 1년 만에
그 어렵다고 하는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의 무료 변론에 힘쓰던 김홍섭은 1945년 서울지검 검사가 됩니다. 세상에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건 당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조선정 판사 위패 사건 때문입니다. 좌우 대립이 팽팽했던 이 사건에서 검사 김홍섭은 가진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꼿꼿한 기계를 보였던 겁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검사는 공산당으로부터 살해 압박을 받았고요. 협박을 받았고요. 또 미 군정 당국으로부터도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그런 이중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뭐 그 협박만은 아니겠죠.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까요? 한편으로는 압박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만 그런 유혹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소신 있게 그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전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정판사 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렇게 외압이 심한 상황이라면 검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검사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탁한 세상에 실망한 김홍섭은 서울 변두리에서 농부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의 설득으로 다시 법조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법보다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양심을 중요시 여겼고 가톨릭 신자로서 청빙과 검소를 몸소 실천해 성의를 입은 판사로 불렸습니다. 김홍섭 판사의 경우에는 대단히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법에도 조예가 깊었지만은 이분은 문학과 종교 그리고 그야말로 천문학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관심 범위가 넓은 일종의 지적인 의미에서는 딜레땅트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분이 자신이 사형을 선고한 그런 사형수들에게조차도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이들의 인간적인 고충을 들어주고 또 그이들을 결과적으로는 인격적으로 감화시킨 것이 되어서 김홍섭 선생을 따라서 이분들이 어느 한 종교의 신자가 되는 그런 일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김홍섭 판사를 가리켜서 법의를 입은 성자라는 말도 했고요. 사상적인 깊이가 대단했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법 철학자가 바로 김홍섭 판사였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들의 대부로 살며 매달 월급의 절반을 사형수들을 위해 쓴 사도법관 김홍섭. 그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힘주어 역설한 사형 폐지론자였습니다. 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분이 재판을 한 것을 보면 사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정법이기 때문에 법의 정신을 무시할 수 없어서 법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나서도 그는 양심 선언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내가 지금 이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과연 나에게 그런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내 판단이 정말 옳다고 볼 수 있겠는가? 나는 거기에 회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판단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건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법학자로서 김홍섭 판사는 사형 제도 자체를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또 그와 유사한 것은 이제 김병로 선생의 경우도 반공주의자였지만 반공법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반공법이 없어도 보안법이 없어도 형법의 테두리 안에서 반공을 실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죠. 한국 사법에 빛나는 별 3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익산 출신의 최대규 검사장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장 재직 당시 화강 최대규 선생은 최고 권력자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부패한 고급 관리들을 기소하는 등 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청렴하기 때문에 강직할 수 있다. 강직함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는 대쪽검사 최대규. 검찰 역사에 전설처럼 남아있는 한 사건을 통해 그의 성품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1949년 서울지검 검사장이었던 최대규는 당시 정인보 감찰위원장으로부터 고발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이명신 상공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명신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 이제 상공부 장관인데요. 이승만 대통령과의 관계가 특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양녀라는 설도 있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과 연인 관계라는 설도 있었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이명신이라고 하는 분은 호가 승당일 정도입니다. 승은 이승만의 승입니다. 그런데 그 이명신이 상공부 장관을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는 상공부 장관을 통해서 미국의 원조 물자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상공부 장관은 곧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임 장관은 장관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정치가로서 또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경상북도 안동에 출마를 했던 겁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거기에 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 했죠. 이명신의 사기와 뇌물 혐의가 검찰 조사로 드러났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묵인하라며 최대규 검사장에게 가진 압력을 행사하기에 이릅니다. 거기에 상공부 장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미국이 원조를 끊을 수도 있다는 허울 좋은 구실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표를 무릅쓴 최대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인허가권을 하나씩 발부함으로써 그야말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지탄의 대상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이명신 여사를 문제 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규 검사는 그런 정권의 비호를 받는 대통령이 직접 지켜주고자 하는 법무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이명신 여사에 관계되는 건을 낱낱이 파헤쳐서 그를 구속 수사하고 그를 드디어는 장관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 최대규 검사는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은 이분이 그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지휘할 수사할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최대규 검사를 피해서 군 수사 당국에 이 사건을 맡긴 일이 있었습니다. 익산 명문가 출신으로 수제 소리를 들으며 자란 최대규 검사장. 가난했지만 청빈을 자랑으로 삼았던 그는 부인이 봉투를 붙여 7남매의 학비를 댔고 관용차를 마다하고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노룽지 검사장, 고무신 검사장으로 불릴 만큼 청렴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소신이었습니다. 최대규 선생 같은 경우는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시골에 있는 동생이 형님 몸보신하다고 씨암탉을 들고 왔는데 동생을 마구 야단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가 나한테 청탁할 것이 있어서 가져온 줄 알 거 아니냐.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걸 들고 오지 마라. 빈손으로 와라. 이렇게 주문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읍에 검사로 부임했을 때에는 좀 초겨울에 갑자기 부임을 한 터라 김장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김장을 담가가지고 김치를 항아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도 물리쳤다고 합니다. 최대규 검사장은 냉수도 헹궈서 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냉수 속에 뭐가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대규 검사는 이렇게 늘 말했습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강직할 수 없다. 법조인들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는 김병로, 김홍섭, 최대규. 출세와 영달이 아닌 법과 양심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북이 낳은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인데요. 그것은 역시 우리가 1894년에 일어난 갑오 동학 농민운동을 봐도 그렇고 전라도의 지식인들은 뭐랄까 지식인으로서의 특권, 기득권에 부하뇌동하기보다는 민중의 입장에 서서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전통을 쌓아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법조 삼성도 전라북도에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전북 출신의 법조 3인이 활동했던 시대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조인이 지켜야 할 법도와 자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 참 법조인이 지켜야 할 자세와 법도를 김병로, 김홍섭 그리고 최대교 세 분은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몸소 실천했는데요. 전북의 법조인뿐만 아니라 모든 후배 법조인들은 이 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올바른 정의를 구현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검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느냐, 검찰이 과연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화강 최대교 선생은 이 후배 검찰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판사들이 퇴임 이유를 의식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리한, 특히 재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데 법은 그러니까 약자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동안 실천에 옮긴 김홍섭 판사야말로 오늘날 많은 판사들에게는 유리한 스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역시 가인 김병로 선생과 같이 행정부와 갈등을 마다하지 않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사람,